진화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예금자 여러분. 아기 토끼로 변신한 아기 은행장은 제 곰돌이로 변신한 미니미니 채미니 채미는 은행장입니다. 오늘은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귀여운 동물 컨셉으로 맞춰봤는데 네. 예금자 여러분, 오늘 은채미는 은행장 어때요? 귀엽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나저나 은채씨 그거 아시나요? 몰라요. 아, 그쵸, 모르시겠죠. 네. 아니, 은채 은행장이 이렇게 출장을 갔다 오실 때마다 예금주분들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짜요? 네, 정말 알고 계시... 근데 다들 지금 엄청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애교 한번 부려주시죠. 아, 저는 뮤뱅 예금주분들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애교, 애교. 그건 애교가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 네, 은채 씨, 저는 어때요? 저도 보고 싶으셨어요? 네. 왜 그래요? 벌써 잊었어요? 아, 네. 저희 은채민 은행장이 글쎄 2023년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받은 사이인데 오. 새해에도 사이좋게 저희 케미를 쭉쭉 보여드리자고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다 예금주분들의 사랑 덕분인데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최책 은채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대로 오늘의 라인업도 신나게 소개해볼까요? 네, 먼저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규현 씨와 무려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 B1A4. 이별 감성 가득 담은 SF9, 더 강렬한 모습으로 컴백한 있지는 물론 자유분방한 매력, 트렌드지, 완벽한 비주얼, 클래시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두근두근 핫데뷔 AI 아이돌 JD1의 무대와 더보이즈 스페셜 유닛 정세윤씨 라이즈의 무대까지 쭉쭉쭉 이어지니까요. 예금주분들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1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1월 둘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NCT 127의 Be There For Me, 방탄소년단의 봄날.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